뭔 내용인지 정확히 W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진 누나가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종석 씨가 하세요. 누나가 하면 안 돼요? 드라마 W는요, 일단 두 개의 세계가 나와요. 오. 지금 이 한마디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웹툰의 세계가 있고요. 이제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네. 누가 웹툰의 세계에 사는 사람일까요? 갑자기 퀴즈? 누구지? 둘 다 아니에요? 왜냐면 둘 다 이제 만화 속 인물처럼 생겨가지고. 네, 만화를 찍고 나오신 분이고요. 오, 저는, 딱이네. 저는 이제 현실 세계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는 거죠? 네. 드라마 때문에 처음 그 봤어요. 진짜? 우리 첫 촬영이 키스씬 아니었어요? 네. 그 매장에서. 아, 그, 두 번째, 아, 두 번째 촬영. 두 번째 촬영. 두 번째 촬영. 벌써 키스를 찍어서. 두 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 네. 아, 칠해질 수밖에 없네. 아니, 그러면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땠어요, 효주 씨는? 진짜 만찢남 같았어요. 지금은? 만찢남. 야! 진짜 가끔 촬영할 때 앞에 서 있으면 만화 같아요. 오, 진짜? 네, 현실감은 별로 없어요. 효주 씨 본인도 그러면서 그런 말 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 현실 세계 여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에이, 어휴,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 종석 씨가 부담이 조금 갈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얘기하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예, 예. 저는 원래 한효주 빠예요. 와! 어, 효주 씨가 뭘 돈을 좀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조련을 하고 있었어요. 들들이기. 어구어구. 원래 팬이고. 말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말을 예쁘게 해. 고맙습니다. 강철이 꽃미남 재벌에 유머도 있고 매너도 있는 아주 완벽한 남자라고 들었어요. 역시 우리 종석 씨가. 네, 완벽합니다. 어머, 눈 깜빡이는 거 봐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리액션을 할 수가 없네. 그래요.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강철 말고? 아니요, 강철 뿐이에요. 소름 잘한다. 아, 이래서 한효주 하나봐요. 예. 그래서 한효주 씨가 이번에 새로운 수식어들이 생겼더라고요. 세젤 예, 세젤 귀, 세젤 애. 사랑스러운 거 봐. 소름. 이 3종 세트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릴게요. 어떻게 나 여기까지 따게 됐어. 아유, 세상에. 아, 우리 효주 씨가 열심히 해야지. 오, 세상에. 아니, 이런 거를 사실 좀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좀 많이 성격이 오현주 캐릭터가 좀 되게 쾌활한 성격이라 쾌활하고 밝고 드라마에 이렇게 되게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캐릭터라서 그래요? 네, 저도 덩달아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네.